할렐루야, 얼바의 온누리 성도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. 지난 몇 주간 저희가 stay at home, 코렌틴 기간을 보냈었는데 저는 특별히 저희 아내도 임신 중이었고 또 여러 상황상 저희 아이들의 distance learning을 제가 맡았어야 됐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는 중에 한 가지 참 독특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. 우리 큰아이 데이빗이 항상 일기를 숙제로 쓰고 있었는데 주말이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 항상 over the weekend 뭐 했는지를 써야 했었습니다. 근데 아이한테 이제 월요일날 돼서 주말 동안에 뭐 했는지 같이 일기를 쓰기 위해 얘기하면 아이가 뭘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. 아이에게 우리 이런 거 했잖아 했는데 아이에게 있어서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았던 액티비티였습니다. 같이 자전거도 타고 또 밥도 먹이고 또 여러 가지 했는데 감동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빠로서의 기능은 참 충실히 잘했지만 그 어느 하나 것도 감동을 주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에 월요일마다 저는 일기를 도우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저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삶 속에 얼마나 깊은 인상이 있고 얼마나 깊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 참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.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능적으로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 만남과 깊은 감동과 감격 속에서 내가 추억할 수 있을 만한 신앙생활이 나에게 있었을까?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. 제가 매주 아니더라도 매일같이 아니더라도 항상 어려운 순간에 회상하는 말씀인데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.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.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. 이 잠잠하라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는 이렇게 하쉬라는 발음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. 근데 우리가 알듯이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 쉿 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허쉬라고 하죠.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제 소리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.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잠잠하라. 특별히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셔서 과연 나를 깊은 인상을 주시면서 잠잠케 하고 평안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우리 아이에게 제가 추억거리를 하나도 주지 못했던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이 순간에 임재하시어 성부, 성자, 성령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과 역사 속에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다 잠잠케 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어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깊은 인상이 되고 깊은 추억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스마일!